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 건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조금 요동할 수 있어도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4장 1절서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속죄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는 것을 속죄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죄를 짓느냐? 우리의 마음이 태어날 때서부터 아담을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죄의 행위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속건죄에 대한 재물이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향기로운 재물이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얘기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인하여서 짐승이 죽고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 타는 냄새가 있을 뿐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왜 죄가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고 해나가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마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만물보다 가장 죄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 안에서 죄가 태동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때가 되어지면 마음속에 품었던 이 죄가 입으로든 눈으로든 발로든 손으로든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인하여서 이 죄가 속에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발동이 되어져서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죄를 짓는다 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는 이유가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태동이 되어져서 움직여서 나온 결과다. 그것도 이제 남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 이제 다음째 속건죄에 대해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속죄죄든 속건죄든 모든 죄는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린 너네들은 살아라.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임을 보시고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에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 결국이 일반인 것은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데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었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마음을 가진 걸 뭐라고 표현해요? 미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후에는 죽은 자에게, 그래서 그 죄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심판으로 사망으로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쌓여지다면 어느 때가 되어져서는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든 입으로 죄를 짓든 눈으로 죄를 짓든 뭘로 또 죄를 짓나요? 발로 뭐 어떻게 죄를 짓나? 네, 그렇게 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낼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 영에 대한 책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과 악에 대한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랑 악한 사람 이 땅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한 게 뭐예요? 지옥불로 심판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이 뭐 했어요? 제사장도 죽은 자 거반 죽게 되어진 자 내버려 두고 그렇죠?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가는데 선한 사마리안이 죽을 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부비를 더하면서 그를 돌봐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산에서 뭘 내래요? 선한 것을 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유대인인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거든요. 다시 보세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복음의 말을 낼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만 갖고 있었어요? 율법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전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사망인데 점점 죽게 하는데 유대인은 율법의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다. 마음에 죄가 있으므로 이 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열매를 맺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다 가늠하였느니라. 아 고소영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탐했다면 마음에 탐했던 보다 이미 가늠이다 그 얘기죠. 장동건 보고 오 멋있다 이렇게 하면 이미 가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예,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죄를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가 있으므로 내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그래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묵과하면 안 된다.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주일날 오전에 이번 주 주일날 오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요. 잠언 14장 9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아무렇게나 여기지도 않아요. 심상히 여기 가볍게 여겨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정직한 자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래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어떤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떻게 절구로 찌워서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을 절구로 찌우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해서 훈련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네, 맞아요. 맞아. 맞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죄 문제 가져갔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 죄인이다. 그럴 일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이미라도 가져가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어졌는데 그래서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예, 죄 문제의 믿음을 통해서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자기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다윗인 거죠. 그러면 죄를 인정치 않다, 죄 없어졌다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했을지라도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 오직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나를 다 눈을 열어서 지옥을 한 번씩 봐야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과 내가 눈이 안 떠서 무서워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유를 잊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러면 육체의 기회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용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뭐하래요? 종노릇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자는 어디를 지향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거 할 시간 없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복음 들으면 하지 말래도 자연스럽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멋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홀랑홀랑홀랑 그러지 않는다니까. 다시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죠 죽은 자들이요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잃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 안 돼요. 봐요. 죽은 자들요. 우리는 산 자리니까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졌는지 기록된 대로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겠어요. 13절. 바다가 제약된 세상. 그렇죠? 사단의 처소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내드려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요. 예수 없는 자들을 내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단이 누구를 내나요? 죽은 자들을 내놓고요.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도 그 죽은 자들을 내놔서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인해서 죄값 지분을 하고 심판을 받으라고 다 토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죄값을 인해서 그 죄값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성질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을 일이 많은 거죠. 나는 애들한테 큰 소리 잘 치거든요. 남편한테 저 봐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익 법에 잡히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마음속에 가늠한 것도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도 죄고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상처 주는 것도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인가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 땅에 있는 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갔다.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은 죄, 이렇게 지은 죄, 이렇게 지은 죄는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인하여서 양 잡고 그리고 비둘기 잡고 그리고 고운 가루 잡고 염소 잡고 그건 다 누가 지어 가져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허물을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고 온 세상 사도 바울의 일행, 사도 요한의 일행을 향해서 지은 그 죄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죽어야 되냐? 아니, 죄를 지으면 조금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요거 요만큼만 요만큼 졌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그래서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큰 죄든 작은 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 이거 뭐예요? 사망이다 그 얘기죠. 선악과 따먹었으므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거 죄값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죽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조그만 죄는 그냥 빌어서 용서하고 돈 갖다 그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죄값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돼. 율법을 통하여서 법을 통하여서만 여러분과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야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 소리 없으면 하나님 안 사랑해도 죄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법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줬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을 보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므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짐승이 죽는 거 죄값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레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피 용서해 주세요. 아니, 10만 원어치 죄를 졌으면 내가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예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죄 싹쓴 사망이니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정령 죽으리라 피를 흘려야만 된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해나갑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서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않으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 나왔어요. 증인. 이 증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것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서 이미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증인이 되어서 맹세시키는 재판장이 그 죄를 온전히 잘 판단해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것을 현장 목격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을 불러서 법정에 출두를 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목격했던 죄인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증인으로서 그것을 잘 법정에서
잘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맹세하면 내가 본대로 얘기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졌고 또 내가 어떻게 소리를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잘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는 재판을 할 때 정확한 판결을 인해서 증인을 세웠어요. 그러면 증인이란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충실히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17장 6절 보세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라고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은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 가지고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를 증거로서 죽이지 한 사람의 증거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어떻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5장 1절을 통해서도 증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범죄한 사실을 인해서 보고 듣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반드시 증인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증언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재판장이 뭐예요? 맹세시키는 소리 그렇게 얘기해요. 증인된 자가 자기의 보고 든 것을 진술치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옳게 바르게 진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올바로 진술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다시 봐요. 증인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졌다면 죄에 대해서 증인이 죄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증인이 되어져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럼 누가 뭘 맹세시키냐? 재판장이 맹세를 시킨다는 거예요. 당신이 본 것을 본 그대로 정확하게 다르지 않게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잘 증언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그런데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는 거예요. 묵과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땐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허물이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삶을 고백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죄가 되어지냐?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했을 때 그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허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에 대한 말씀이니까 도대체 진실이 무엇일까?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진실이란.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실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가 죄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죄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진리를 우리가 잘 증거하고 증언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 화 받아야 되겠네. 심판받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누가 대신 죽어져요? 속죄죄로 속건죄로 짐승이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이 말씀 가지고 막 단에서 화가 있을지라도 아 그러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전도도 안 해오네. 네? 그럼 여러분 화 먹고 사는 거겠네요. 네?
율법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구원론서부터 무너져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속죄소에 보면 속죄소 성막 안에 들어간 속죄소에 보면 누가 있어요? 천사 둘이 뭘로 있어요? 증인으로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증인으로서 누구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다녔던 거.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이제는 또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 죽었다. 사체는 죽었다. 그 얘기죠. 또 부정한 가축도 죽었다. 그 얘기예요.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도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부정한 들짐 그러니까 사체가 되어졌다 죽었다 그 얘기는 죄를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죄를 인해서 왜 죽냐면 죄를 인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한 짐승, 가축, 곤충 이런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죽은 것을 만졌다면 부지중일지라도 알지 못하고 어머 살인 줄 알아서 이렇게 죽어버렸네 사체네 죽었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더러워져서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뭘 만졌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동일하게 죄가 전가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보면 구약시대 이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할 거예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왜 특별한 것은 굳갈라지고 굽이 쪼개지지 않은 것만 이런 건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어디를 보여줘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 육의 땅을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누구의 세계를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얘기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살펴봐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왜 구약 성경에 가르쳐놨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찌 어둠이 어찌. 그럼 뭐 부부간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때며 내 가치관이 어때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면서도 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옳다면은 이 우리가 그 가치관만은 버리지 말아야죠. 육에 속한 사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에 그거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된 거 속된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동요돼서 같이 살갈 수는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믿지 않는 남편이랑 그런 거 그런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자, 15절 보세요. 그리스와 베리알이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럼 구약에도 이렇게 구별시켰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시켰던 거죠. 그러면 다 죄 아래 있는 건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 이렇게 양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정해야 될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가서 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보세요. 한 절 더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레위기 5장 2절을 통해서 부정한 들짐승, 가축, 곤충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또 혹시라도 모르고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만졌다면 여러분 더러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지므로 너네들이 허물이 있으니까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사체가 되어졌냐? 죄의 결과이다. 즉각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죽음도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된 자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 부정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부정함, 깨끗함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3절 보겠어요. 레위기 5장 3절. 자,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이 다닥쳤는데 그랬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부정이 뭐예요?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경도를 하는 것도 부정한 거 나중에 다 해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문둥병자, 유출병이 있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부정으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부정이 있을 때 다닥쳤는데 부정이 임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지 중에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떻게 그 부정이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깨달고 살 때가 있어요. 이게 죄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무지 상태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죄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죄가 발견이 되어졌을 때는 제가 잠복이 되어졌다가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허물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줄 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인인 줄 알까요? 예,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율법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건 죄고 이건 선이고 그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조명이 되지 않으면 죄인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건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오만 가지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허물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짐승이 죽은 것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요? 만져지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거 여러분 고기 막 먹잖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죽은 고기 막 먹잖아. 소고기든 뭐든 다 먹잖아. 그럼 여러분 그 먹을 때마다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죄 먹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그런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죄를 자각하고 있겠느냐. 죄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허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누구든지 무심한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는 거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해서 야, 내가 정말 저거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아주 저 사람을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선을 가지고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말입니다.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감정에 대해서 흥분을 했다든가 무슨 감동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혈기를 났다든가 이런 중에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서 말한 것이 어떤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만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그럼 왜 죄가 되어지냐면 구약의 모든 맹세예요. 모든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간주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과 언약으로 약속으로 맹세를 하게 되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죽일 거야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착한 일을 도모할 거야 할 거야 그렇게 얘기 무심 중에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심 중에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서원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훼손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가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이 뭐야? 허물이다,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다시 봅니다. 5절 보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심 중에 여러분들이 그 맹세한 것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심 중에 악한 말을 맹세하든 선한 말을 맹세하든 무심 중에 맹세해가지고 그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진다, 허물이 되어진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그렇죠? 어려울 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만 주시면 그냥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했겠어. 우리 옛날에 한창 은사 사역했을 때 오만 가지 다 했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나 자복하라.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5장 1절.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하지 아니했을 때, 부정한 들짐승, 가축, 곤충 그것을 만졌을 때, 또 사람이 부정이 닥쳤을 때,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했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이든지 하나만 걸리더라도 죄이다. 범가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 자복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무심 중에 무심 중에 그러면서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깨닫지 언제 깨달은가 몰라. 도포 입고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믿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말씀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하 시편 51편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방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가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요. 진정한 자복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 마음에서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아무 쓸모없는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옳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마땅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은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시편 32편 3절 보세요. 내가 토서치 아니할 때 종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자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나 보죠.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고 충신을 죽였고 밧세바를 이렇게 이렇게 죽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토설지 아니할 때 좀 뼈가 상했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토설지 아니하니까 토설해서 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야로 다윗을 눌렀다. 그래서 다윗의 진액이 화여서 여름 감 마른가 같이 되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설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면 조용함이 있는데 안 고백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레위기 5절을 통해서 중요해요. 레위기 5장 5절
이 중에 하나의 보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느라 자복하고 6절 보세요. 그 범과를 6절 보세요.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때 그 속죄제 드린데 속건제가 나왔어요. 다음 주에 회할게요.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서 속죄할지니라. 근데 이게 수소가 안 나고 소가 안 나와요. 그러면요 양떼가 더 값이 싸고요 부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베푸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요 더 약한 거 염소요 양떼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속건제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 염소도 없고 양떼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다면 자 뭐하래요.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가를 범했을 때 용서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이었고 염소였고요. 이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속죄제물을 먼저 드렸어요. 두 가지 드렸잖아요. 번제물. 그러면 속죄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인해서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삼고 또 하나는 뭘로 드려요?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희생이라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죄의 제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용서를 받고 번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용서받은 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번제의 삶을 우리는 고백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막 벙벙 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심판이라는 거 엉겅퀴를 낸다는 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가시를 준다는 거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 감사를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자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 비둘기기 때문에 자 9절 보세요.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를 왜 뿌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죠. 그 죄가를 인하여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 비둘기가 죽고 있다. 피 흘렸다. 그래서 속죄제가 된 거죠. 자, 10절 보세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뭐 해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건 온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그 번가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뭘 받아요?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요 10절 자 10절 했어요. 11절 하세요. 만일 힘이 산비둘기도 없고 집비둘기도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없다면 그 번가를 인하여서 제기를 인해서 고운가로 에바 10분의 1을 그랬습니다. 한 주물 갖다가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는 속죄제인 주 제용. 네,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으면 뭐 드려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풀어드렸어요. 출애굽기 16장.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가루도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염소도 양도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였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지었던 죄 그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어떻게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속 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법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틀린 것만 이렇게 살짝살짝 흘러서 감으로써 이제 속죄제가 끝났다. 그러면
속죄죄, 허물, 우리들이 이렇게 짓는 죄,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이 나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누구를 뭐 눈을 빼면 눈, 귀를 빼면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는 방법으로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조금만 할게요. 창세기 39장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하여서 하나님께 이 뭐세요? 요셉에 대한 사건이죠. 창세기 37장 썼던 요셉에 대한 사건. 그러면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나 데려다라 동침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아니 사람끼리 짓는 죄인데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이 땅에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여튼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지가 막 그거 하냐니까요. 내비로 두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이나 잘 챙기시라니까 나도 그리는데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고쳐도 주님이 고쳐야 되고 만져도 주님이 만져야 되고 사랑을 하든 축복을 하든 징계를 하든 훈련을 하든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왜 여러분 남의 거 갖고 건드려. 그게 죄라니까. 다시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 예. 여호와께 그 이거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 죄를 예, 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 아니 누구 취했는데? 우리야 바세바 취했던 사건이잖아. 근데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도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다니엘 다 해나갈 거예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져.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쫓겨가서 사는데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예, 죄는 그들이 져서 그들이 바벨론 끌어간데 누구의 이름이요? 예, 거룩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누가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예,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했지만 그 위에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라니까요. 자, 다시 보세요. 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네들 짓는 거 맨날 죄만 짓고 너네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꾼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 70년 죄값 지불하고 온전히 70년 죄값 지불했다 그 얘기죠. 그건 그럼 완전히 죄값 지불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한 영혼 한 생명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뭐다요? 예,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 구원하시겠어요? 안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이제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 그 영혼을 뭘로 드려요? 속건제물로. 우리가 지은 행위의 열매에 대한 것을 누구로 드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영원할 것이에요. 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 그럼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흠도 없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을 영원전의 세계를 묵시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그것을 창세기서부터는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 모든 성경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구원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어디를 피든 복음으로 떨어지고 기쁜 소식으로 떨어지고 우리 사랑하심으로 떨어지는 것이 왜 성경이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